자, 238번이요. 일단 불순물을 5분의 1을 걸러내는 여과기가 있다. 이거 잘 읽으셔야겠어요. 5분의 1을 걸러내니까 실제로 남는 거는 얼만큼이야? 5분의 4만큼 남는 거죠. 그래서 여과기를 한번 쓰면 내가 넣은 X의 불순물 중에 5분의 4가 결과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함수식으로 fx는 5분의 4x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이걸 5분의 1x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남는 불순물의 양이지. 그죠? 그러면 얘를 여러 번 한다는 것은 여기다 한번더 함수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함수 fx 얘를 한번더 함수를 씌우면 5분의 4x의 불순물에다가 한번더 5분의 4만큼으로 줄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지? 또한번더 F. 그럼 또 여기다 5분의 4를 또한번더 이렇게 씌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결국 내가 몇번 한다는 것은 F, XN은 5분의 4의 N승 X.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겠다. N회는 몇번 걸음망을 씌웠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결국 합성함수의 형태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 10분의 1만 통과하는 거니까 10분의 1X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다시. 결국 우리가 원하는 10분의 1x만큼은 5분의 4 n번의 여과기를 거친 것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사실 불순물의 양은 중요하지 않고 5분의 4를 n번 하는 것이 10분의 1로 결과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양변에 로그를 취해 보겠어요. 그래서 로그 10분의 1은 로그 5분의 4의 n승 이렇게 되니까 n 이렇게 지우고 앞에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다. 그죠? 얘는 로그 1 마이너스 로그 10. 얘는 n 로그 4 마이너스 로그 5.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는 0이죠? 얘는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n 2 로그 2라고 칠수 있고요. 로그 5가 어떻게 돼?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이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와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 이렇게 고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은 n 3 로그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래서 1로 이렇게 넘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n은 3 로그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자, 로그의 값이 주어졌던 것 같은데 0.3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0.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0.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0.1분의 1이 돼? 양변식 곱하면 10이네? 10번만 하면 되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10번만 하면 되겠어요. 네, 계산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처음에 요거 5분의 1을 걸러낸다라는 해석을 5분의 4x 이런 식으로 쓴다. 요거랑 여러 번 겹친다. 이건 합성함수를 구하는 것이다. 응?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고 그것이 결국 10분의 1만 남는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로그 계산 방 식을 세우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로그 계산에서 로그 5가 나왔어.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로 변환시켜서 계산하는 방법. 요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